시장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즘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해도 5천 원이 넘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초저렴 맛집 함께 찾아볼까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직업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점심 한끼 해결하기도 참 고민이 됩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요. 허기진 속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착한 가격 맛집이 요즘 뜨고 있는데요. 가격은 내리고 맛은 그대로. 초저렴 맛집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참 살기 팍팍한 요즘. 서민들에게 힘을 주는 건 역시 든든한 밥심 아니겠어요? 저렴한 가격에 맛까지 좋은 착한 식당들이 있다는데 이곳은 강릉 성남시장에 위치한 어느 식당. 메뉴를 살펴보니 칼국수가 단돈 3,000원이다. 지금 이 칼국수 집의 최고 단골이라고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네. 예. 얼마나 되셨나요? 이 집 한 5년째 하시는데 처음부터 3,000원씩 받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3,000원씩 받고 그리고 아침자리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그 팔고는 오후는 장사를 잘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마치면 점심 때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맛은 정말 누구만 하면 정말 자기가 본인이 다 해가지고 하니까는 지방 고추 쓰시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하니까는 정말 맛있습니다. 조촐한 가게 안을 둘러보니 테이블은 딱 다섯 개. 메뉴도 칼국수와 장칼국수를 비롯한 국수 다섯 종류가 전부다. 하지만 하루 판매량은 무려 100그릇에서 150그릇. 점심시간이면 가게 밖까지 길게 줄이 늘어선다고. 시장 통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 평범해 보이는 칼국수지만 그 면발 하나에도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칼국수를 판매하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돈으로 이거를 이제 국수를 다 만들어서 그러니 이제 양도 많이 드리고 또 저기 뭐라 야채도 듬뿍 넣어드리고 근데 비싸다고 조금 드리고 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아주 한결같이 해야지 저기 뭐라 손님이 아 인정을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박리담의 전략. 직접 농사지은 채소와 시장에서 바로 공수하는 싱싱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가격의 비밀이라는데 덕분에 5년째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도 맛 좋은 칼국수를 만들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맛있게 식사하고 계시는데 아, 여기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칼국수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떠세요? 아, 저도 처음 왔는데요. 되게 맛있고 3,000원에 아주 이렇게 장사가 남는 게 있으신가 할 정도로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또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해장에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격보단 맛으로 더 유명해진 이곳. 국수 한 사발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참 맛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역적도 아니고 마산인데 이 국수가 유명해 돼서 이 집에 왔습니다. 3,000원에 비해서 어때요? 맛이 뭐 진짜 맛있습니다.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더 좋습니다. 예. 이 점심시간에 단돈 3,000원으로 한우 육개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3,000원이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어떻게 점심시간에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을지 저와 함께 한우 육개장 만나보시죠.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는 한우 육개장. 이 한 그릇이 단돈 3,000원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걸까? 이 한우집을 하다 보니까요. 3끼 중 한 끼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좀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 여름부터 이벤트적으로 좀 하다가 지금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우 육개장이 점심시간마다 3,000원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재료비를 좀 줄여서 예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게끔 많이 남지는 않아도 손해는 안 보게끔 이렇게 해갖고 저렴하게도 맛있는 육개장을 끓이고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네, 한우 육개장 저렴하다는 네. 소문 듣고 왔더니 이곳 정육 코너에서 직접 고기를 제공받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양지부위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잘 쓸 수 있는 부위가 있어서 그 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원래 옛날 어머님들 한우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비결은 한우의 부위에 있다.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잘 쓰지 않는 양지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저렴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배양지라는 건데 이건 오래 끓일수록 풍미가 좋고 네. 국물이 훨씬 시원해요. 근데 요즘 분들은 잘 사용 못 하시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 되어서요. 저희는 요거를 모아다가 육개장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넉넉한 인심과 정성까지 푸짐하게 담겨있는 한우 육개장. 이곳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갔던 손님들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주니 매출도 늘었다고. 반값 그 육개장 소문 듣고 한번 와봤는데 가격에 비해서 참 맛있고 그래서 점심 때 제가 밖에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조금 뭐 계속 점심을 밖에서 해결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반값 정도 되니까 맛도 가격도 이렇게 참 좋으니까 많이 잘 오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서부시장에 위치한 어느 가게. 노릇노릇 바삭하게 튀겨지고 있는 요 치킨이 두 번째 주인공인데 인심 좋아 보이는 서장님이 계신 이곳 역시 초저렴 맛집으로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이다. 지금 이 안에서요 맛있는 네. 닭이 지글지글 익고 있는데요. 네. 서장님 이곳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재래시장에 저희가 그 모든 가격에 닭에 차지하는 비중이 온유값하고 다음에 인건비 배달비가 이제 그 가장 큰 요소입니다. 한 80%가 저희들도 배달을 안 하니까 30%는 감해지는 거고 또 가게 임대료라든가 모든 재반 시설 비용이 재래시장에 그 맞춰서 하다 보니 저희가 가격 정책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격은 얼마나 저렴할까? 치킨은 한 마리에 10,000원. 그리고 무한 리필로 이용할 수 있는 치킨 뷔페는 성인 한 명당 6,900원.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 나름대로의 그 소신은 안분지족이란 제가 보사성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의 가장 편한 마음으로 내 혼자의 가장 적은 만족을만 취하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저에 대한 넘는 넘치는 것은 저에 대한 과유불급이라 생각해서 네, 소비자를 위한 어떤 마음이 상승의 의미로 저가격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많은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손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서부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사장님. 그 남다른 소신이 돋보인다. 요즘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도 시켜 먹을 때 보면 보통 가격이 18,000원, 뭐 20,000원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맛도. 여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면 닭고기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주먹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진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도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어른들이 이리 와서도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일석삼조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치킨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이곳. 요즘처럼 좋은 날씨엔 서부시장 구경도 하고 치킨도 맛보면 어떨까?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한 상차림을 만날 수 있는 백반집. 메뉴를 살펴보니 백반 정식이 단돈 4,000원이다. 강릉에서도 맛집으로 소문난 착한 가격업소 중 하나라는데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식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어디 뭐 밥 한번 먹자면 7, 8,000원씩 주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혼자도 이렇게 부담 없이 와서 뭐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어서 저도 뭐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4,000원짜리 백반 정식을 주문했는데 끝도 없이 올라오는 반찬들. 밑반찬만 무려 15가지 정도. 먹음직스럽고 정갈하게 담겨진 반찬들은 모두 직접 농사 지은 채소들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정말 4,000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사실 요즘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밥을 먹기가 어려운데요. 이곳이 딱 그런 곳이에요. 저렴한데 푸짐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3,000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할 때는 3,000원 했는데 솔직히 이런 모든 반찬이나 뭐 쌀 이런 거 다 아버지가 농사 지은 걸로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도 많이 죽고 와이프랑 둘이 거의 하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되고 그만큼 좀 힘이 들긴 하죠. 또 와이프랑 둘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격을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라는 경영 철학을 고집스레 이어온 결과 올해 2월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전국 착한 가격 업소 대상에서 우수 업소로 선정됐다. 그 뒤에는 묵묵히 함께해온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열심히 이렇게 네. 정리하고 계시는데 아유, 사장님이 안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이프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식당 이렇게 저렴하게 함께 운영하시면서 어떠신가요? 네, 힘들어요. 힘든데요. 그만큼 뭐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500원이나 900원을 올려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애기 아빠 마인드가 워낙 이렇게 굳건해가지고 그냥 계속 고수를 해나가겠다고 자기는 조금 남겨도 그냥 이 가격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 가격을 지친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든든한 밥 한 끼. 한국인의 밥심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도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은 좀 대박 날 거란 생각으로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네, 저가 마케팅이라고 하죠. 일단 먼저 다가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일단 인정을 해주면 가격을 뭐 올리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데 후회 일인데 인정 안 해주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팔아요. 한끼에 단돈 3,000원. 가격은 저렴하지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정성과 재료만큼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또 유통 단계를 줄이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착한 가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